18층까지 이루어져 있어요. 네, 레스토랑이 18층이고 스위트룸, 게스트룸 쭉 있고 1층이 로비고요. 지하가 주차장입니다. 로비 쪽이고. 푹신한 의자 기대했는데 이쪽에 있구나. 여기 그래서 기획의 의자 공간이 4개쯤 더 있고. 네, 회전문. 롯데 시티 호텔의 1층 모습입니다. 18층까지 높이가 되어 있다 보니까 꽤 높네요. 주소는 엑스포로 123번 길 33. 별 4개짜리 호텔이고요. 화재 안전 우수 건물이네요. 짱.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1층 로비 모습하고 엘리베이터 탑승하는 것까지 봤고요. 이제 방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4호기 때문에 왼쪽으로. 2층은 전체 다 비흡연층이네요. 714호 초인종입니다. 화장 들어올까요? 이런 소리 나네요. 그래서 열면 트럭 열이 깜빡깜빡 하다가 딱 들면 트럭도 딱 들어옵니다. 딱 열어야 돼요. 빨리 안 열면 또 다시 돼야 됩니다. 왼쪽에 바로 키꽂이가 돼 있어서 꽂게 돼 있고 물이 쫙 들어옵니다. 원래는 저는 싱글 침대 두 개 있는 방을 예약을 했었어요. 근데 혼자 쓰게 이제 더블 침대 하나만 있는 방 해달라고 했었는데 업그레이드를 더블 침대가 두 개 있는 걸로 해주세요. 전체적으로 방 크기는 엄청 크진 않아요. 있을 건 다 있네요. 일할 수 있게 데스크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콘센트 꽂는 곳이겠죠? TV. 호텔 갈 때 TV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호텔 TV는 삼성입니다. 삼성 TV 저를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쓰레기통 있고요. 보통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거나 안 열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이거 다 열리고 서랍으로 쓸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네요. 열어볼까요? 아, 아무것도 없네요. 예. 물만 4병이 있습니다. 이게 4인실이라서 그렇죠, 여기가. 보통 여기 물은 공짜입니다. 여기 이제 차를 마실 수 있게 컵하고 종이컵입니다. 저는 차라리 종이컵이 나은 것 같아요. 이거 칸타타 커피백 4개, 녹차 4개. 그리고 이제 포트가 있네요. 예, 와인. 포트가 참 중요합니다. 이 포트가. 예,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제 아기가 아직 어린 상태거든요. 포트 같은 게 분유 타서 먹일 때 뜨거운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포트가 없으면 아주 불편한데 호텔에 포트가 있습니다. 꺼내놓고요. 네, 친구 상태를 한번 볼까요? 친구는 롯데호텔 저도 여러 군데 머물러 봤습니다만 롯데호텔이 친구가 꽤 좋은 편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는 친구를 따로 팔기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롯데호텔은 친구가 좋은 편입니다. 뭐 청소 상태나 이런 거는 말할 필요 없겠죠. 또 오른쪽 예. 또 하나의 베드에 뭐라고 써있느냐. 주의사항 써있겠죠. 예. 이 객실 금연객실입니다. 흡연하면 비용 추가 발생합니다. 이런 얘기요. 제가 호텔에서 마음에 들어하는 건 이 암막커튼이요. 이 암막커튼이 암막 역할을 아주 잘하죠. 그 안에 보면 또 이제 얇은 커튼들이 이렇게 있어요. 벗어내면 보통 저렇게 두열로 이렇게 돼 있어서 빛이 새 들어오지 않게끔 확실하게 딱 막아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호텔에서는 늦게까지 이렇게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바깥 풍경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냥 이거는 도심지하여가지고 네. TJB 대전방송이잖아요 저거. 네, 대전방송 모습이 보입니다. 반대쪽에 카페 파스쿠치도 보이네요. 암막커튼을 잘 쳤습니다. 다음에 뭐 메모지나 휴지 같은 거, 펜, 전화기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그림이 하나 여기 매달려 있고요. 그림이 삐딱하다 좀. 네,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라이트 컨트롤이라고 돼 있네요. 전등 켜고 끄는 건데 아 이게 좀 한 방에 확 꺼지는 그 집이랑 다르게 은은하게 확 켜질 땐 확 켜지고 꺼질 때는 또 차분하게 꺼지고 네, 이런 식으로 되네요. 네. 다이밍 50% 감하는 그런 버튼이네요. 끄는 거고 이런 식으로 온오프로 그냥 껐다가 켜고 그다음에 이제 난방이자 템퍼러처 현재 25.5도 보이고 있고요. 얘는 두 단계 올라가 있는데 헤드업다운 다 가능합니다. 여기가 이제 짐 트렁크 올려놓을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이죠. 의자처럼 서랍으로 되어 있어서 또 짐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칸으로 되어 있어요. 욕실로 가볼까요? 욕실은 문이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좀 여러모로 편리하더라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면 그만큼 공간을 쓸 수가 없거든요. 미닫이로 문을 열면요 욕조가 있고요. 욕조가 중요한 시설이잖아요. 욕조가 있고 변기가
있고. 저는 이 변기에 비데가 있는 걸 참 좋아합니다. 호텔에 보면 비데가 없는 호텔들 많아요. 근데 롯데호텔은 비데가 꼭 있어요. 그래서 참 롯데호텔은 그래서 좋아요. 제가 롯데호텔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럼 전화기, 화장실에서 이제 위급상황 발생했을 때 쓰라고 하는 그 버튼도 여기 있네요. 화장지가 딱 세팅이 돼 있고, 가운이 여기 있습니다. 보통 가운이 옷장에 들어있는데 욕실에 있네요. 이게 훨씬 좋죠? 그래서 그래야 바로 갈아입을 수 있으니까요. 벗은 상태에서 물 닦으면서 막 옷장까지 저기까지 걸어가가지고 다시 입고 해야 되니까 편리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얼굴 보는 거울이죠. 면도 같은 거 할 때 아주 좋죠. 그다음에 이제 어메니티를 볼까요? 샤워젤. 샤워젤 두 개. 다 두 개씩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인실이라서 많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컨디셔너. 린스죠? 샴푸. 샴푸죠. 뭐 샤워캡, 바디로션. 빗, 칫솔이 네 개가 또 있겠죠. 네. 양치할 때 쓰는 컵들이겠죠? 그리고 거울입니다. 세면대인데 세면대가 생각보다 큰 편이에요. 제가 이제 손이 큰 편은 아니지만 작은 편도 아니거든요. 가로는 두 뼘 반, 세로는 두 뼘 정도 돼요. 애기 좀 적으면 애기도 씻길 수 있겠는데요.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비누. 중요한 게 드라이어예요. 드라이어가 또 작으면 여성분들이 엄청 피곤해하죠. 이거. 긴 머리 분들이 머리 안 말라요. 이거 그렇게 작은 드라이어는 아니네요. 유닉스 헤어 드라이기가 위치가 돼 있는 모습입니다. 접이식이라서 펼쳐야 되는데 촬영하려 펼치라 참 힘드네요. 잠시만요. 드라이기 이렇게 식으로 제가 또 내일 아침에 써야 되니까 일단 꺼내면 놓겠습니다.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그 파워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죠? 그래? 꽂고. 아, 네, 네. 충분히 머리 긴 분들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건 두 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물이 빠지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고, 이건 보통 꺼내서 이곳에 놓죠. 넘어지지 말라고. 보통 첫발 디딜 때. 이거는 발수건이죠, 발수건. 이거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여기다 많이 놔요. 여기다 보통 많이 놓습니다, 저는.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편하게 쓰시면 돼요. 네. 4인실이다 보니까 수건도 4장씩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샤워타올이죠, 저분은. 작은 수건인데 두 개, 이쪽에 두 개. 네 개가 준비되어 있고, 샤워 시스템이죠. 위로 쏟아지는 게 있고, 샤워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욕조에 물 부을 수 있게 돼 있고. 욕조 크기가 꽤 커요. 지금 들어올게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키가 178인데, 등 기대고 앉으면, 이 정도까지 닿아요.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꼽히면 뭐, 완전 잠길 때까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도 어메니티가 따로 바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도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위에서 쏟아지게 할 거냐, 샤워기로 쓸 거냐, 그죠? 저기 샤워기고. 예, 물러났어. 갈게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화장실 봤고요. 옷장을 봐야겠죠? 옷장입니다. 옷장에 이제 옷걸이들이 상의를 걸 수 있는 옷걸이가 세 개, 바지가 세 개, 세 개씩 있고요. 로브, 가운이죠? 가운이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여분의 옷걸이 세 개가 더 있고요. 위에 이제 짐 넣을 수 있게 공간이 되어 있고, 금고죠? 중요한 물품을 여기 넣어놓고 잠궈 놓는 거죠. 사용법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화기가 있고, 두두주걱 있고, 슬리퍼 4개가 준비되어 있고요. 런더리 봉투가 또 있네요. 빨래 담아서 세탁 서비스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그 대부분의 경우에 세탁 서비스가 유료인데, 여기 보면 2층 코인 세탁실 24시간 이용 가능하고요. 회당 4,000원 들어가네요. 복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옷장 받고, 여기는 뭐, 전기 시스템인데, 그냥 비어있는 공간이네요. 트렁크 같은 거 넣어놔도 되겠네요. 네, 요렇게 해서, 방 내부는 다 본 것 같아요. 샤워기 물 나오는 모습인데요. 물이 그렇게 예쁘게 규칙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은 꽤 물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조금 압이 더 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물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 스펀지가 샤워할 때 쓰는 그 스펀지인데요. 예, 여기다 이제 샤워젤 묻혀서 거품을 내가지고 닦잖아요. 생각보다 많이 껄끄러워요. 껄끄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생각보다 많이 껄끄러우니까 부드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로 샤워 폼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거품은 잘 나고 좋아요. 그리고 보통 이걸 이렇게 누르면 이게 잠기고 누르면 열리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는 요거를 돌려야 돼요. 이렇게 그럼 열리고 풀리고 그래요. 볼까요? 돌리면? 열리고 돌리면 당기고 그래요. 네, 이걸로 하는 거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늘 화장실이 그 수압이 문제잖아요. 수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이 정도면 양호하게 잘 내려가는 모습이네요. 아침입니다. 오늘 미세먼지가 좀 있군요. 네, 창밖 풍경은 이렇고요.
네, 오늘 대전 롯데시티 호텔 1박 무사히 마치고 체크아웃 하려고 합니다. 하루 있었는데요, 1박 해본 결과 별 5개 중에 4.5점 주겠습니다. 0.5를 깐 이유는 변기 수압이 조금 약했고 천장에서 떨어지는 샤워가 수압이 좀 약했다. 네, 전체적으로 수압에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는 정도는 아니었어요. 와, 만족스럽다, 이 정도는 아니고 뭐 괜찮네, 이 정도 수준이어서 네, 4.5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강의 다니면서 많이 다니지만 괜찮은 호텔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가성비 치고 하룻밤 기에 좋은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룸도 업그레이드 해줬기 때문에 4.6점 0.1점 추가하겠습니다. 이렇게 1박 동안 롯데시티 호텔 후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